자, 그럼 오늘 뉴스 3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는요. 정부의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양극화,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상위 10% 부동산 부자들의 집값이 1억 뛸 때 하위 10%는 100만 원. 아, 1%야. 100분의 1이야. 아니, 기사를 이렇게 헤드라인을 보니까 네, 너무 너무하네. 100배 차이 나는 거잖아. 100만 원과 1억은. 그죠? 그렇죠. 그래서 통계청이 또 어제 열불나는 통계를 하나 냈어요. 열불나는 열불나지. 네. 2018년 주택 소유 통계를 냈는데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집 주택을 보유한 가구 수입니다. 가구 수가 1,123만 4천 가구가 돼서 2018년 대비해서 23만 4천 가구가 늘어. 그러니까 내 집 지닌 가구, 내 집 지닌 가정이 2.1%가 늘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일반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56.2%에서 어떤 0.3%포인트가 늘어서 자가주택 보유 비중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네. 그런데 이들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 그러니까 그 집을 갖고 있는 가구가 1,123만 가구라 했잖아요. 네. 이분들이 얼마짜리 집을 평균적으로 소유하고 있나 봤더니 2억 5,6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600만 원이 증가. 이게 잘 안 와닿죠.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집에 모든 집. 그러니까 서울에 네.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리고 지금 여기가 여의도잖아요. 네. 그리고 정프로도 뭐 상암에서 여의도 출퇴근하고 저도 이촌동에서 용산에서 이제 여기 출퇴근하다 보면 보이는 아파트들이라는 게 다 저것도 10억이지 저것도 20억이지 이런 아파트들이 대부분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국에 이 집 가진 사람들의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2억 5,600만 원 정도다. 이나마도 1년 전에 비해서 1,600만 원을 올린 증가한 상황이고 네?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어디가 많이 올랐냐 자산가치 상승이라는 게 네. 이 가격대별로 이제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쭉 나눠서 보니까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자산 가액은 작년에 9억 7,700만 원. 그래서 재작년에 비해서 9,600만 원 거의 1억이 올랐고요. 맨 밑에 제일 싼 집을 갖고 있는 10분위 가구의 평균 주택 수는 100만 원 정도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너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 나다. 물론 이제 절대 가격이 워낙 싼다. 1분위의 평균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예요? 2,600만 원이에요. 아. 네. 그리고 특이한 거는 10분위, 그 다음에 이제 9분위잖아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이 비싼 집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4억 3,200만 원이 평균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최상위 그 가격과 그 다음 가격이 굉장히 뻥 이게 크게 차이 난다는 거죠. 아, 10분위 가격이랑 네. 아, 10분위도 그렇고 네. 10분위와 9분위의 차이도 그러니까 예. 네, 두 배 이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이른바 이제 강남 사구를 비롯한 뭐 요즘엔 경기도의 과천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러고 또 마포 용산 이런 건데. 자, 그러면 이 통계 중에 우리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1분위 가구를 1분위에 해당되는 가격 그 사람들이 이 주택 그 평균 보유 수가 2.59채예요. 작년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두 채 반 정도를 갖고 있는데 네네. 2017년도 말에 2.64채보다 줄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내 채 갖고 있던 사람은 세 채로 줄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세 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줄었을까 이렇게 보니까 뭐예요.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0분위의 주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똘똘한 한 채에 집중했다는 올렸다. 거죠.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는 팔아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샀다 이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현금 부자들도 예, 부동산 가격 급등 지역에서 주택을 여러 채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을 저만 하더라도 뭐 거주 목적으로 한 20년 가까이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 네. 잘 상상이 안 되는 거. 아, 거기서 한 세 채 사지. 아, 어디야 지금? 저 어디가 뜬다 그래? 그러면 아, 그 지역이 떠? 예를 들면 광주 봉선이야? 아, 거기 한 서너 채 사. 이런 식의. 예, 예전에 그럼 잘 못 봤거든요. 네네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런 어떤 정말 투자 반대로 조금 더 나가면 투기 목적의 어떤 예, 그런 부동산 구입이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 마침 대통령이 이제 타운홀 미팅 형태로 이제 국민과의 대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부동산이 그 많이 올랐다 일부 지역에서 그러나 전국 평균으로는 굉장히 안정돼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통계하고 맥락은 같은데 근데 안정돼 있다라는 이 얘기가 안 와닿는 거지. 왜냐하면 이 갭은 계속 벌어지고 있는 네네네. 상황에서 전국 평균 가격이 안정돼 있다라는 게 과연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아마 네. 언론에서 이제 저 역대 정부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평당 가격이 어떻게 됐나. 특히 서울에 이제 관련돼서 해보니까 노무현 정부 때 보니까 평당 3.3m당 상승액이에요. 집권 기간 때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강남권에서는 2,250세 평당 2,257만 원이 올랐고 평당 그만큼 올랐다고요? 올랐다고. 평당 2,257만 네. 원이 아니고. 네. 그리고 이제 비강남권 17개 단지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915만 원. MB 때는 이게 빠졌네. 마이너스 632만 원. 비강남 마이너스 179만 원. 박근혜 정부에서는 902만 원, 249만 원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34만 원이 올랐어요. 강남권에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 많이 올랐어요. 근데 노무현 정부 때와 이 문재인 정부 때의 상승은 좀 달리 봐야 돼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전 세계가 다 가파르게 오를 때였다고. 금융위기 직전까지 네네네.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오르다가 버블이 와가지고 2007년부터 폭락한 거 아니에요? 2008년부터 네. 그 이제 재임 기간이라는 게 그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인 부동산 가격 주요 도시의 부동산 상승 기회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네. 사실은 최근 2, 3년 동안은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가격은 보합 내지 빠지는 국면이라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 런던도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밴쿠버, 시드니 이런 데 빠지기 시작했네. 네. 뉴욕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그때 당시하고 비교하면 조금 시리어스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다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으니까 네.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그러나 어쨌든 최근에 이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가 나온 이후에 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서울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인 고려점이 좀 더 새로운 시각에서 필요치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리고 뉴스 3 두 번째 뉴스는요.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가 한국의 기업들의 신용등급이 무더기로 강등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경고를 좀 내놨습니다. 물론 네. 한국의 재정능력은 아주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지만 네.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좀 우려를 많이 표시를 한 거죠. 네, 어제 이제 그 여의도에서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은 AA2로 이게 국가신용등급으로는 무디스 기준으로 세 번째로 높은 등급이거든요. 네. 이거 좋고 괜찮다. 이게 국가채무가 중기적으로 GDP 국내 총생산 대비 42%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런 정도라면 대부분의 AA 국가 그러니까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은 AA1이나 AA2, AA3 이 등급 국가들하고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네.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개별 기업들의 어떤 그 신용 등급은 내년에 좀 강등이 많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예를 들면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부정적 전망을 붙였어요. SK텔레콤, LG화학, SK이노베이션 아, 기업을 특정을 했군요. 네, 현대자동차. 왜냐하면 이제 이 회사들은 대체로 그 특정 기업들의 발행하는 채권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레이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레이팅 그러니까 뭐 이게 A3냐 BAA1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바꾸기 전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이렇게 먼저 힌트를 준다고요. 네. 근데 부정적 전망을 준 게 SK텔레콤, LG화학,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현대제철, SK하이닉스, 이마트, KCG. 그럼 뭐가 남냐 이거죠. 업종으로 따지면 뭐가 남은 무슨 업종이 남아요? 네? 통신, 화학, 정유, 자동차, 철강, 반도체, 유통, 건설, 건자재. 뭐 우리나라 산업에 뭐가 남아요? 식품? 그런 건 잘 안 하지. 식품 클러스터로 네, 가셔야죠. 조그만 회사라서 무디스까지 안 나서잖아. 그러니까 아.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르게 많아요. 근데 시중 실적이 별로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올해 또 실적이 작년 대비해서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 특히 이마트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부정적인 전망을 그 예를 들면 석 달 전에 네.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을 했는데 네. 이번에 또 강등을 했단 말이에요. 이마트? 네.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8월 달에 신용등급 강등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번에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또 전망을 안 좋게 했다 이거죠. 아. 왜냐하면 아유 저 유통 저거 오프라인 유통 저 되겠나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다 내년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부정적 전망을 붙였다는 것도 좀 특이해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우리 개별 기업들의 신용도 하락이 이제 결과물로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 또 어떻게 반영이 될지도 좀 걱정스러운 네. 전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 뉴스 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합의에 실패하면 대중국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지겹다 지겨워. 이 뉴스도 지겨워. 근데 안 할 수도 없잖아. 왜냐하면 네. 시장이 움직이니까. 네네. 네? 중국은 네. 내가 좋아하는 합의를 해야 될 거야 이렇게 압박을 했다면서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시다.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아니, 그러니까 매우. 나는 뭐 아쉬울 거 없다는 얘기지 또. 그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런 식의 이제 또 발언을 했는데 들어오기 직전에 본 이제 블룸버그 뉴스를 보니까 네. 미국과 중국 간에 지난 5월 달에 불발이 됐던 5월 무역 합의와 관세 처리 규모를 연계를 논의 중이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도의 핵심은 뭐냐면 중국 쪽에서 네. 더욱더 근본적인 관세 철회에 대해서 미국에 요구하고 있고 그것을 받을 것인가를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의 참모진들이 다소간의 이견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어 최근 들어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는 미국은 어느 정도의 합의할 준비를 이 규모의 문제지 하고 있는데 중국이 더 세게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어떤 무역 협상의 이니셔티브는 대체로 보면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런 게 중국 쪽에서 좀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중국은 5월 이후에 부과된 관세에 대해서 대체로 전부 다 철회하라 이렇게 받고 있고 미국의 입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그중에 한 60% 정도 그리고 예를 들면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죠.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한 35% 정도 이런 정도. 그러니까 팀워크도 네네. 약간 이완이 되고 있다는 거고 중국은 국권은 이제 단일적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하루가 다르게 긍정적인 전망 부정적인 전망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유의 원인 중에 이 관세의 어떤 철폐라든지 관세의 복귀에 대한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그러면서 콩 더 사줘 옥수수 더 사줘 이거 가지고 계속 미국을 압박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중국의 이런 시도들이 다소 먹히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로 하루의 경제 뉴스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죠. 뉴스 3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